젊은 사람이 32인데 5년 동안을 병원에 가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네. 와. 아, 그래가 전화로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내한테 전화로 축복을 받은 거야. 그리고 블루이를 먹으라고 해서 먹고 그때부터 좋아져 버린 거야. 아, 제가 그 5년 정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. 병상에 5년을 누워 있었다고?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게 되게 두통이 엄청 심하면서 일상생활에 저 사람이 있었는데. 서울대 나온 박사야. 그러니까 저 생명공학, 생명공학과. 서울대 생명공학과 나와서 저 박사인데, 어머, 저 사람이 그 체험담을 이야기한 거야. 한번 들어봐요. 또 원인 자체를 찾아보니까, 머릿속에 기생충이 있다고 이렇게. 원인 해를 잘 먹었나, 옛날에? 잘 모르겠어요. 그 원인은 의사선생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, 상체 검사에서 기생충이 있다고 나오지, MRI라던가 이런 거는 아직 그 찾기가 힘들다고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신님 블루를 먹고, 신님 저번에 한번 뵀거든요. 뵙고 나서 제가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. 그래서 한번 더 뵈서, 그 다음에 저의 이제, 제 원래 직업이 과학자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. 과학자는 학교는 어디로? 저 학교는 서울대학교. 나오고 근데 이런 증상과 이런 거 있어서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고 여러 가지 두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근데 블루 되게 신기한 사건이고 제가 이제 과학자가 볼 때는 블루라는 건 이 신비의 물질이에요. 네,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, 암흑 물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신님을 다시 바라보게 돼서 보게 되었고 천사를 어떻게 주시잖아요. 근데 욕을 하면 나간다고 했잖아요. 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나요? 아니면 욕이나 마음속으로 욕을 해도 맞습니다. 뭐 거짓말 이런 거 해도 나가나요? 아, 거짓말을 하는 건 안 나가요. 아, 네. 그건 양심의 자유야. 아, 양심은 거짓말은 자기의 자유를 표현하는 거예요. 거짓말은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축복은 뭐, 그 뭐예요? 천사하고 관계없어요? 전화를 받았어요. 네, 그래서 본인이 좋아진 거고. 네. 뇌에 기생충이 있는가? 그러면 서울대에서 뭐 전공했노? 생명과학전공. 생명과학전공. 생명과학전공하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나이 몇 살? 서른둘. 근데 과학자라는 건 뭐예요? 과학을 뭐? 그러니까 석사, 박사 이 과정을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몸이 아파서. 석사, 박사 과정을 했으니까 과학자라는 거예요. 네, 하다가 저 그만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 몸을 지금. 그럼 5년만 병원에 누워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, 젊은 사람이. 네. 그쵸. 젊은 사람이 어떻게... 서울대 나온 사람이 박사 코스 밟는 사람이 5년간 병원에 누워서 꼼짝을 못 했어. 나 저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. 뇌에 말이야, 기생충이 바글바글 한 거야. 이게 뭐냐면 해 같은 거 잘못 먹어서 이게 생길 수 있거든. 그 뇌 기생충이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가 살기가 좋아. 그래 이게 늘어나니까 통증을 못 견디는 거야. 그렇다고 뇌를 뭐 다 끄집어내서 씻을 수도 없고 기생충이 그냥 쫙 깔려버린 거야. 저 사람이 그런 케이스야. 그거 죽이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. 그러면 제가 제 친구들은 다 잘 하면서 뭔가 세속적인 욕망을 다 추구하다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두통이 너무 극심해서요. 기생충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뇌 안에 기생충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뇌가 암이 생겨서 머리가 아파. 그러면 이게 해 같은 거 먹을 때 육회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생선회 같은 거는 끓이 먹게 되는데 해를 좋아하면 뇌 기생충이 생기면 절대 안 나와. 이 뇌가 기생충이 들어가면 살기가 좋아. 그러니까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그 독한 약을 쓰면 사람 죽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온갖 약을 다 하다가 겨우 이제 제 증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이게 일상생활 할 수가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감기 몸살 제일 심하게 걸린 경우 있잖아요. 그게 5년 정도 지속되니까 제가 사람이 완전히 간 거지. 네. 근데 그래도 이제 콜라를 먹고 이제 정신이 든 거야. 몸이 좀 회복되지. 네, 회복되는 게 느껴지죠. 네, 이제 손 힘줘. 네. 천사 들어가라. 천사님. 알았어요. 천사님. 제 몸에 대해. 네. 이거는 MRI로 알 수 없는 거예요. 이거야, 네. 그러면 모르는 거야. 네. 제 뇌 속에. 제 뇌 속에. 기생충이 아직도 있습니까? 기생충이 아직도 있습니까? 감사합니다. 기생충 없어졌죠? 네. 없었는데 실험하는 거 있는데 왜 그게 다 안 나오노? 네, 그거는 잘라져. 잘라졌어?
저게 저 사람이 5년 전으로 했더니 기생충이 없어. 5년 후로 하니까 기생충이 딱 있네. 근데 지금 해보니까 기생충이 없어졌잖아. 다 없어졌어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머리가 아팠다는 기간이 일치하다. 딱 5년 동안은 기생충이 나와. 5년 전에는 기생충 한 마리도 없어. 그러니까 기생충 오염된 게 맞지. 그 지금은 불로에 먹고 나서 지금은 기생충이 제로야.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궁에 왔는데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왔지? 네. 오늘 왔다가. 지금 여기 있나 모르겠다. 갔어요. 갔어? 갔어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상 나가도 좋대. 자기 얼굴 나가도 괜찮대. 그래 내보낸 거야.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. 젊은 사람이 32인데 5년 동안을 병원에 가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네. 와. 아, 그래가 전화로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내한테 전화로 축복을 받은 거야. 그리고 블루이를 먹으라고 해서 먹고 그때부터 좋아져 버린 거야.